22세. 결혼을 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20, 30대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 수리를 하느라 바쁜 이들 역시 모두 혼자 사는 이들이죠. 친구분들이세요? 아니 오늘 처음 오셨네요. 아, 네.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좀 혼자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카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일손이 훨씬 쉬워지죠 이게. 여기 높이 조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는 네,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집안일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됐다. 와. 옛날에 한국에 이제 품앗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누구 집이 좀 힘들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교류도 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고민하기 위해 만든 자리.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민은 역시 집 문제입니다. 대출로 해서 이제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 예. 물론 대출 받아서. 얼마 정도요? 물어봐도 안. 한 5천 정도? 매년 1,000만 원씩 오르는 것 같거든요, 시세가. 좀 알아보고 다니면. 그래서 제가 1년 남았는데 내년쯤에는 재계약할 때 대출을 더 받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싼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학비는 대출로 다녔거든요. 지금 그걸 갚고 있고. 전세를 지금 구했는데 반은 제가 모았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메꿔서 해결을 했죠. 이게 너무 부담이 되죠. 살 집을 구할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사람들. 곧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경수 씨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과연 방이 나올까? 과연 어떤 방일까? 햇빛은 들어올까? 그런 방들.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금액대에는 이제 반지하가 많고 특히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에 살고 있는 경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좀 사시는 데군요. 예. 네.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여기 5.5평 정도.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던 곳은 고시원. 6년이나 지났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상황. 혹시나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조금이라도 날이 흐리면은 직사광선이나 이런 게 못 받으니까 주 많이 어둡죠. 불을 끄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7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된 그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 30만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어서 오세요. 방이요? 예. 전세나 뭐 반전세나 일단 월세만 아니고요. 전세나 반전세나 예. 월세 아니고 원룸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뭐 상가 주택 뭐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다가구나. 목표는 값싼 전세집을 찾는 것. 좁아도 햇볕만 잘 들어오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경수 씨. 하지만 4천만 원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화장실인데 어? 이럴수가. 어디요? 이쪽도 재개발 지역 아닌가? 여기 개발지죠. 개발지인데 진행이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반악산도 다 보이고. 지금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은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있는 방밖에 없습니다. 봐도 지하니까 싸지. 이 방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세로 없다고요? 예, 전세가 아주 그렇게 없습니다. 월세로 하면 되는데 월세는 또 우리 손님이 안 하실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40여만 원.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월세에 거주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공공임대 그런 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4%로 보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고 자가 점유율도 낮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차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다 보니까 이런 전세 가격 상승에